16대1로 싸움 구경하러 갑니다. 네? 16대1 싸움이요? 아니 저분들일까요?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이 오셨어요. 네. 회장님 오락한 나 넣어도 되나? 전부 닭이라면 이제.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이 평화롭기 짝이 없는 상황은 뭘까요? 아 여기 있는 양파들입니다. 양파들 16명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서 오늘 뭐 챔피언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하 양파 싸움이었네요. 16가지 양파 품종을 동시에 재배한 후 어떤 양파가 최상의 양파인지 상품성이 있을지를 놓고 겨루는 자리이군요. 국내외 다양한 품종 중 점차 국내 품종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농가들이 오늘 바쁘신 와중에 요 다 오셔가지고 요 또 이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양파를 이제 뽑아놓은 걸 보고 뭐 모양이나 색대라든가 뭐 이런 걸 구 사이즈를 보고 뭐 이제 내년도 양파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오늘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년 양파 농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 함양 지역의 양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다 똑같아 보이는 양파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뭐 형태, 이제 요 색택, 꽃, 예, 그런 것들, 예. 예. 모양 일단 좀 풍원형으로 이제 좀 동그란 타입이 이제 좀 예, 괜찮아요. 크고 작은 이제 주인이 얼마나 노력해가 키우느냐에 달렸거든. 모양이 제일 이쁘네요. 12번이 저 생각에. 양파에 있어서는 모두 일각이 있는 농민들. 다 똑같아 보여도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는데요. 양파 굵기를, 크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 그리고 모양을 보죠. 양파가 크도 모양이 동글동글 안 예쁘고 길쭉한 것들은 또 뭐 농가들이 또 끓이는 부분이 있고 빨갛게 양파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못 입은 품종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자기들이 생각에 아 이건 내 눈에 안 들어온다 싶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품평에 그런데 번호만 있고 품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자기가 또 약간의 뭐 그 친분이 있는 분 쪽에다가 더 점수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 사람이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품질에 대한 평가만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장치. 함양 양파 농가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중요시했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심혈을 기울인 고민 끝에 최고의 양파 하나에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좋은 품종을 알아보는 눈이 비슷비슷한데요. 양파가 보니까 모양도 괜찮고 때깔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함양군에 있는 양파 농사 짓는 농가들이 또 봐야 되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날 품평회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16가지 양파 품종 농사를 별도로 직접 지은 부전원과 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고를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혼자서 이걸 다 참 힘들지 않으셨어요? 토양이 좋은 데 가서 해가지고 그거는 좋고 토양이 안 좋은 데 가서는 그게 안 좋고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 내에서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그래서 이게다가 16가지 품종을 심어가지고 이제 우열을 가려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한 농부가 같은 토양에서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재배한 16가지 양파 품종. 부자농부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농가들이 이걸 이제 내년에 올 이제 8월 달에 이제 종자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참작을 하죠. 이게 내년에 아 이 함양에는 이 종자가 괜찮더라 싶어서 이제 그 종자를 선택을 해서 내년에 이제 이걸 재배를 하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최상의 종자를 선택해 재배하라.